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아직 좀 연결이 고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과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각 시장 상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시장 개장하고 양시장 우선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지금 증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받게 됐었는데 이러한 이 델타 변이 이슈에서도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중소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정책 발표가 꾸준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뭐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라는 부분과 지금 그린벨트 해제감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가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적이 바로 건설 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뭐 제가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서 건설 종목들을 몇 번 언급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건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지 않은 건설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올라가지 않은 건설 업종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건설 업종이 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향후 이제 뭐 공급 확대에 따라서 이 실적 대비 이제 주가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대비해서 한 10% 구간 8,8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고점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가격적인 물량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일단 8,800원을 제시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올해 대선 관련된 이슈가 많은 만큼 꾸준히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 일단 하단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10% 정도 하단에 7,000원 가격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 7,000원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보셨을 때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손절 관점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꼭 건설업종, 지금 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건설업종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날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저가 매수의 종목 뭐가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우선순위, 제가 오늘 건설업종을 가지고 온 이유도 시장의 조정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건설업종을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 공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된 이슈에서 여전히 좀 묶여서 호재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신원종합개발 지금 오늘 장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가 매수도 여전히 가능하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보유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신원종합개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